그 작가님 영상 중에서 이 성장일기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분야가 노후 준비, 네. 연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인기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국민연금 뭐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죠. 또 선거도 있으니까. 근데 국민들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국민연금 노후 준비는 불가능한 건가요? 국민연금으로만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연금으로는 뭘 보장받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연금은 부차적인 수단이다. 연금에 있어서. 왜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설계가 됐을 때, 처음부터 조건이 뭐냐면, 40년 근속하고 40년 동안 완납했을 때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40년 근속을 한다는 건 사실 지금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은퇴 시기가 거의 뭐 통계를 보면 60대 뭐이 정도 되지만 사실 체감하는 은퇴 연령은 50대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지만 40대에서도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제 친구들 중에서 은퇴한 사람이 그러니까 강제 은퇴죠?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근속에 하면서 네. 국민연금을 납입한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그 고지서 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안 나왔어요. 네. 40년 근속해서 납부했을 때 당신은 얼마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냥 그걸 받을 줄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백몇만 원써 있고 막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낸 만큼 그거와 비율에 맞게 보장받는 거니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추셔야 돼요. 하지만 국민연금 그렇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냥 길 가다가 국민연금 받으세요? 노령연금 받으세요? 물어보세요. 그거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이런 이유는 뭐냐? 내가 돈을 벌때 10만 원과 내가 돈을 벌지 않을 때 1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돈을 벌지 않을 때에 노령연금으로 10만 원, 2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화폐 가치 수준으로 그때 받을 돈을 환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100만 원 이상 받기는 쉽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국민연금은 그냥 보너스다. 에휴, 이거를 뭐 중심으로 뭔가 내 노후가 될 거란 생각을 버리고, 맞아요. 일단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알아서 주체적으로 연금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게. 정확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야 되고, 네. 그죠? 연금성 상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국민연금 외적으로 사적연금도 있고. 네. 연금을 내가 그런 상품 가입할 바에 그냥 내가 모아보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나는 뭐, 손실 있는 거 싫어. 나 투자, 어차피 투자 상품에 투자해야 되니까, 연금은. 그러니까 난 그냥 저축을 하는 게 좋지. 저축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저축한 돈을 안 쓰고 계속 거기에다 놓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통장을 계속 비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금을 저축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잘 넣어놓는다. 나 진짜 한번 넣어놓으면 안 써. 그냥 거기에다 그냥 알박기 하고 끝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4,000원을 주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0,000원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축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저축한 금액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저축을 하시면 결국 돈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 돈으로 나중에 이제 생활을 하시려면 아마 조금 많이 적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성은 없다라고 대부분 이제 말씀드릴 수그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있어요. 네, 절대 안 돼요. 내가 뭐 절대 안 아니야. 쓰실 수가 없어요. 네. 보험도 깨는데요, 뭐. 아 근데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연금성 상품들이 또 세제 혜택이 괜찮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플러스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최고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오히려 저축을 잘하시는 분들도 연금성 상품을 그런 세제 혜택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퇴직연금 그 회사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예요. 얼마 전 기사도 보니까 이제 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적립되고 있는가를 회사에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회사가 처음에 얘기해 주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잊으셨겠죠? 네. DB냐, 보통 이제 퇴직금이냐 아니면 퇴직연금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 뭐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퇴직금을 주는 데가 많아요. 퇴직금은 어쨌든 뭐 1년 지나면 뭐 한 달 정도의 월급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DB가 있고 DC가 있어요. DB는 사실 퇴직금하고 비슷해서 DB는 회사에서 알아서 투자해주고 굴려줘서 결국에 내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도 사실 신경 쓸 게 없죠. 근데 DC일 때가 문제예요. DC는 회사에서 적립은 해주지만 투자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DC에 가입돼 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통 저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율이 0.5에서 1% 사이. 네. 그게 한 뭐 20년 근속을 했다고 칠 때 20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들어갈 때 저축 같은데 넣지 말고 내가 디폴트 옵션 정해놓을 테니까 어떤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해놓으면 기본값으로 해놓으면 그냥 회사에서 적립하는 거 그냥 거기다 넣어줘.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지금 다 지정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그 상품을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 그 전에 가입 뭐 퇴직연금 시작하셨는데 DC이신 분들은 다 지금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옮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옮기실 때 뭐 어떤 거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네, 공부를 좀 하셔야죠. 네. 일단은 뭐 TDF 상품 같은 것도 괜찮고 한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공부를 한번 꼭 해보셔라. 왜냐면 퇴직연금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여러분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있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럼 DC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그 기본적으로 저축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거나 손실은 입진 않겠네요. 손실 입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고 물가 상승에 대한 그건 이제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럼 이제 그 손실을 입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원금에서 연금을 주는 게 이제 DC형인가요? 그러니까 그 원 그 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어느 정도 그 약정된 이자는 주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퇴직을 하신 다음에 네. 이제 IRP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 IRP 계좌로 이제 받으셔서 연금처럼 수령하셔야 세금을 안 냅니다. 아... 네. 한 번에 퇴직금으로 네. 받으시면 이제 세금이 부과되겠죠. 돈을 어쨌든 큰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DC형은 어떻게 보면 저축 계좌에 쭉 들어가 있는 거고 DB형은 이제 뭐 주식이나 상품. 네. 근데 회사도 네. 거의 이제 그 예금 상품에 나와요. 그렇죠. 원망 받기 싫으니까 손실되면 안 되니까. 아니, 손실되면 또 원망하니까. 약정된 금액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금의 완성은 꾸준함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연금은 1, 2년 부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꾸준함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지. 많은 분들이 좀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하시고 뭐 내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받는 때가 오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적립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넣는 다른 기관의 뭐 사설 그런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뭐 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넣으셔야 되니까 네. 꾸준함이 중요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연금 상품을 제가 보면은 이제 중도를 뭐 해제한다거나 이럴 때 또 생각보다 네. 불이익이나 뭐 세제 혜택 받아 토해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도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세제 혜택 받는 것만 생각하시고 네.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깼을 때 그것을 다 토해낸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어쨌든 받은 거는 그 조건을 안 지키면은 어쨌든 다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은 웬만하면 한번 넣으시면은 그 안에서 상품 교체는 하셔도 네. 출금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 이제 한 달에 10만 원 넣는 이제 연금 저축 펀드. 네.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네.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20년, 40년을 내면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른 이제 연금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이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존중하고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씩 적립을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네. 10년이면 1200만 원, 40년 다 넣어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을 쓰는 연금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근데 10만 원의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시작이 있네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뭐 보험 고객도 계시고 이제 증권사 고객도 계시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연금을 처음에 이제 사회초년생 때 10만 원이라도 시작하신 분들은 결국 늘려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 하시고 이제 한 40대 후반쯤 되셔가지고 아, 나 이제 연금 넣어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200씩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아예 포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 한 계단씩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고 에베레스트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에베레스트를 하루 만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사실 다 밑에서 다 포기해요. 연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가야 에베레스트를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그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연금성 상품에 이제 일찍부터 투자하게 만들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면 대비시켜 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연금 저축 펀드라는 게 있고 뭐 IRP가 있더라고요. 이 둘이 다른 거죠, 일단? 완전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연금 저축 펀드는 진짜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해서 연금처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도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연금에 대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은 그냥 그 상품대로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RP는 사실은 이제 그 퇴직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다가도 뭐 돈을 넣거나 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보통은 그러시지는 않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금으로 다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고 IRP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채우셔야 될 것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의 기준에 맞는 금액을 채우시고 이거보다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에 굳이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는 IRP에 넣으시면 그 세제 혜택을 더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어디에 투자되든지 뭐 어디 뭐 약정 이율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연금은 보험에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보험사에 돈을 내야 되는 거,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에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할래? 그럼 네, 그거 하셔야죠.